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사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1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11조 논쟁, 오늘날에 참 참담한 세상이 돼버려서 이 11조까지도 건드리고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느니, 11조 하면 지옥 간다느니, 그런 참담한 소리를 하고 자빠진 그런 목사들이 아주 널려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흔해요.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소리, 그걸로 자기 인기를 누리고 자기 성도수를 긁어모으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 11조는 유대인 레위지파를 위한 그런 제도였다. 레위지파가 사라진 오늘날에 11조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레위지파가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11조를 안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자동이체를 걸어가면서 합니다. 자동이체를 해놓고 달달이 그렇게 주급이 나올 때마다 자동이체로 그렇게 11조가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계좌를 설정해 놓고 11조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11조를 하고 있는데, 레위지파가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11조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거짓말을 하면서 11조를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또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초대교회 문헌에는 11조하라는 말이 없다. 초대교회 문헌에는 11조하라는 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이냐. 초대교회에 11조를 내라는 말은 없지만, 전 재산이 주님 것이다 라는 말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전 재산이 주님 것이라는 표현은 군데군데 여기저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때는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렸기 때문에,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10의 8조, 10의 10조를 드렸기 때문에 11조하라는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문화였고, 전 재산이 주님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때가 악해져서, 세대가 악해져서 그 전 재산 드리는 문화가 흐릿해지는 게 어느 쯤이냐? 성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그 초대교회 후기 교부들이 등장할 때쯤에 다시 11조 얘기가 등장해요. 후기 초대교회 교부들이 등장할 때 돼서야 11조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는 11조 하라는 조언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 재산이 주님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악해진 상황 가운데 11조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원래 11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전 재산이 주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되어 오다가 다시금 11조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들에 속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참남한 그런 미혹에, 마귀사당 귀신 같은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11조 잘하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잘 가져서 정말 영육간에, 영혼육간에 복 받으시고, 저 영원한 하늘에,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정말 제한 없이 하늘 보화를 쌓으시는 11조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